2019 고2 모의고사 38번, 19번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문장넣기 문제였는데 원래 문장넣은 게 이거였어. Granted 해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 문장넣기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다. 자, 이걸 선생님이 추천할 때는 순서 문제로 괜찮아. 이 단서들이 딱딱 떨어져. However, granted, also, but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특히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주제를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사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많이 쳤는데 원래 주제는 이거야. 이게 메인이고 사실 이거는 배경은 배경이야. 근데 이 글에서의 배경 설정은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 먼저 배경을 던졌어.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맞는 얘기라는 거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맞잖아. 이런 일이 실제로 맞잖아.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그럼 한번 보자. It can be helpful.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조진조다. To 이하가 도움이 되지. To read your own essay. 너 자신의 에세이를 aloud, 크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More. To hear how it sounds.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듣기 위해서 너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네. 그리고 또 가져오신 좋아요. It can sometimes be even more beneficial. 그것은 때때로 비교급 강조부사지 훨씬 더 이롭습니다. 이로울 수 있습니다. 뭐가? To hear someone else read it.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에세이를 너가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것, 큰 소리로 그게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라고 했지?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한번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는 것은 훨씬 좋다고 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배경인데 이 사람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거야.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어려움을 이제 제시를 해. Either reading 하면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이 이렇게 직접 읽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든 그 둘 중에 하나의 리딩은 will help, 도와줄 것입니다. You to hear things, 네가 어떤 것들을 듣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관계사다. 어떤 거냐면 여기 빠진 자리는 noticed야. 그리고 이렇게 otherwise가 나왔는데 이게 부사거든. 이 부사는 거의 if not이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뭘 그렇지 않았다면인지,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직접 크게 읽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읽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면 you might not notice,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것들을 너가 듣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야. 자, 뭐 할 때? When editing silently, 그냥 조용히 편집하고 있을 때 네가 알아차리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너로 하여금 듣도록 도와준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 if you feel, 만약 네가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뭐 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Having someone read to you. 이건 사역이지? 그래서 여기 동사원용 왔지? 누군가가 너에게 그것을 읽어주라고 시키는 것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건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그것을 좀 읽어자. 이거 나한테 좀 읽어줘. 라고 시키는 것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지만은 먼저 해줘야 돼.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또는 If you simply don't have someone, you can ask to do it. 자, 이거는 명령동 관계사인데 빠진 자리는 여기다 ask 뒤에다. 그러니까 네가 단지 어떤 누군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지? You can ask, 네가 요청할 수 있는 to do it, 그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좀 그것을 읽어달라고 네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너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You can have your computer read your essay. 너는 시킬 수 있습니다. 오형식. 뭘? 너의 컴퓨터가 너의 에세이를 너에게 읽어주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주제라는 거지. 처음에 얘기했다. 어떤 너의 에세이를 너가 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읽는 거 듣는 것이 이게 좋아. 실제로 도움이 돼 했는데 만일 그런데 너가 이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게 좀 힘들다면 아니면 그리고 네가 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시키는 걸 좀 불편해한다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지? 컴퓨터 보고 너의 에세이를 읽으라고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러면서 granted. granted는 물론, 원래는 뭐, 그래, 맞아. 이렇게 부사로 쓰이는 거야. 어? 그래. 그 말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물론 정도로 해석하자. 물론,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그것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래.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가 가진 한계를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computer is not going to tell you. 컴퓨터는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When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언제 어떤 것이 좀 올바르게 들리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가면서 아, 좀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읽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의 한계점 하나 더 붙인다. The computer also won't stumble over things.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더듬지 않을 거래. 근데 그 어떤 것은 뭐냐 하면 are awkward, 어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인간들은 읽다가 이게 어색한 부분이 나오면 아, 좀 말이 이상한, 이 말이 맞나? 이러면서 막 말을 더듬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뭐하지? It will just plow right on through. Plow 하면 plow는 이 쟁기질을 하는 건데 쟁기질 할 때 어떻게 하니? 아주 힘들게 묵묵히 앞으로 이렇게 쟁기질하면서 나아가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미가 파생되어서 힘들게 나아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것은 그 컴퓨터는 단지 힘들게 바로 through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든지 뭐든지 따지지 않고 그냥 읽어나간다 얘기야. 이게 컴퓨터가 가진 어떤 한계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나 하자니. Hearing the computer read your writing. 여기서 ing는 동명사절이네. 어디까지 가지? 여기까지 간다. 얘가 주어야. 그래서 뭐 이건 또 지각이니까 여기는 동사원형 온 거야. 컴퓨터가 너의 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컴퓨터가 너 글 읽는 것을 듣는 것은 i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자, 뭐와는 다른? Reading it yourself. 너가 직접 읽는 것과는 또 매우 다른 경험이래. 그러니까 이런 색다른 경험이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if you have never tried it, 만약 네가 그것을 결코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you might find, 당신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뭘 발견할지도 모르지? You notice areas. 너가 그 부분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런데 뭐에 대한 부분이냐? Revision, 수정, editing, 편집, 그리고 proofreading, 어떤 교정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알아차린다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수정, 편집, 교정 이런 것들은 You didn't notice before. 네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 그러니까 이전에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수정과 편집과 교정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네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컴퓨터로 읽게 하는 것이 약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직접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실 뭐 주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지. 컴퓨터에게 너의 에세이를 읽게 시키면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너가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고.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문제는 바로 순서야, 순서. 자, 논리 전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처음에 이랬어. 너가 직접 너 에세이를 읽든지 남이 읽어주는 거 듣는 게 아주 좋아. 그거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약간의 문제점. 근데 만약 네가 남한테 좀 읽어달라고 시키는 게 힘들고 또 너가 그거 읽어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주제가 나오는 거야. 야, 너 컴퓨터 보고 너의 글 읽으라고 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물론 그 컴퓨터는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얘기야.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너의 글 읽는 것을 듣는 것이 매우 색다른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너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수정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교정에 대한 부분들을 너가 알아차리게 될 거야 라는 글로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다. 알겠지? 거기서 그 과정에서 단서로 나온 게 이렇게 however, 물론,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한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뒤집는 but,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